전국적인 인문학 나들이 출판도시 인문학당에 와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출판도시 인문학당에서 모실 분은요, 서울대 물리학과 명예교수이신 장회희 교수님이십니다. 우주와 생명, 그리고 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본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북콘서트에 빠질 수 없는 순서죠. 재즈 음악 공연 한번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 강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혜일 교수님께서 우주와 생명 그리고 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좋은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무척 기쁩니다. 정말 그 의미 있는 대화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 좀 이상스러운 게 있으면은 그건 나도 후에 물리학 공부하면 아는 거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거를 별로 생각 안 하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 우주 안에서 어떻게 해서 나라는 존재까지 왔나 이것을 살피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꼭 물어야 될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나는 어떤 세계에 있는 어떤 존재이며 그렇게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사실 이걸 알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잘 생각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현대 학문 중심으로 답을 한번 추구해보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요청되는 것은 우주와 생명에 대해서 현재까지 알려진 중요한 내용들을 다 포괄하면서도 이것을 하나의 일관된 틀, 하나의 스토리 안에 정리해내야 우리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왜곡됨 없이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현대 학문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이제 서구 과학 중심으로 오늘 제가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우리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추구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가능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외워가지고 가셔도 좋아요. 우주의 출발 몇 년 됐느냐? 우주가 시작된 지 138억 년 플러스 마이너스 1억 년의 오차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발생했는데 생명은 언제 출현했냐? 이거 정확하게 말하기 좀 더 어렵죠. 그래서 대략 40억 년. 문명은 언제 출현했냐? 40만 년. 그럼 사람은? 나는? 여기 40대 되신 분 계시죠? 40년 전. 그러니까 왜 이게 좋죠? 사람의 나이는 40 정도, 문명의 나이는 40만 정도, 그리고 생명의 나이는 40억 정도.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동안 일어난 일을 전부 알고 싶다. 이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것은 이제 이 학자들이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현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를 확인하고, 눈으로 현재 확인할 수 없는 거는 변화의 원리를 써서 이렇게 되면 변화의 원리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변할 것이다 하고 예측하고, 또 현재 이렇게 된 것도 과거에는 변화를 추적해 나가면 이렇게. 그래서 현재 것을 확인하고 변화의 원리를 써서 과거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그런 변화의 원리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오늘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간단한 거 하나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에너지라는 개념, 또 한 가지 질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요거는 또 느낌은 오는데 뭔지 좀 확실하지 않죠. 그래서 정교성이라는 말로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정교하냐, 덜 정교하냐. 아시겠어요? 여기 지금 개구리 한 마리가 있고 여기 지금 돌멩이 하나가 있어요. 그 둘을 양쪽 손에 쥐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정교해요? 돌 하나하고 개구리 한 마리하고. 개구리가 더 정교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정교성의 차이는 엄청나요. 돌 같은 거는 그냥 그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아무렇게나 그냥 흔들었다가 집어 던지면 돌이 되지만 개구리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분자를 한참 흔들어가지고 집어 던지면 개구리가 되느냐. 굉장히 정교한. 이렇게 정교한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아,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그것을 나타내는 개념을 이게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있어요. 엔트로피는 반대 개념입니다. 전개하지 못한 정도를 엔트로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래서 마이너스 S가 정교성을 나타낸다. 이제 자연계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이제 16각 제2법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고립된 계에 있는 것은 항상 더 정교한 것이 덜 정교한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외부에서 어떻게 교란을 주면 흔들면 흩어지지 이게 더 정교한 쪽으로 안 간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16각 제2법칙인데 그거는 전체가 이게 고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온도가 있는 주변 온도 아래서 온도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에너지가 출입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사는 세계는 온도가 있어요. 온도가 있다는 건 그 밖에도 뭔가가 있어가지고 온도가 그쪽하고 우리 쪽에 차이가 있으면 에너지가 들어오기도 하고 저쪽에도 차가우면 에너지가 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속에 있는 형상들은 어떤 원리에 따라서 변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서 자유에너지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자유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상이 하나 있으면, 이거 어떤 형상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자유에너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전부, 그 다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정교성, 그 다음에 자유에너지에는 이것이 어떤 주변에 놓여 있느냐. 이것이 지금 놓여 있는 온도, 지금 여기 23도 C라고 하는 23도 C에 해당하는 온도, T. 그래서 요 F라고 하는 이 자유에너지 F equal E plus TD라고 내가 썼죠. 요것은 에너지고 요것은 D는 정교성이고 T는 온도예요. 요 둘을 합친 것을 F라고 했는데 이것을 자유에너지라고 불러요. 이것이 모든 변화의 바탕이 되는 개념이다. 예, 그래서 변화의 원리는 어떻게 되게 되냐면 어떤 곳에 그 자유에너지가 정해질 때에 하나의 형상은 그 자유에너지가 더 낮은 다른 형상으로 항상 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유에너지가 높은 경우에는 항상 그것이 낮은 쪽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바닥이 되면 꼼짝도 못한다. 말하자면 살지도 못하죠. 살아있는 것은 내가 움직일 수가 있죠. 이건 내가 자유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자유에너지가 없어지면 꼼짝도 못해요. 그게 죽는 거죠. 변화의 기본 원리는 자유에너지가 작아지는 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물 1리터. 물 1리터가 여러분들 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죠? 영도씨 이하에서는 어떻게 돼요? 얼음이 되죠. 예, 그거 다 아시죠? 내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내가 질문할게요. 왜 영도씨 이하에서는 얼음이 돼? 영도씨 그것이 여기 지금 이게 지금 물의 자유에너지예요. 물의 자유에너지 곡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왼쪽에 이 우물은 저것은 물일 때의 자유에너지고 이쪽은 얼음일 때의 자유에너지예요. 근데 상온에서는 지금 같은 상온에서는 물일 때의 자유에너지가 얼음일 때의 자유에너지보다가 더 낮죠. 그러니까는 물이 이 자리에 있단 말이죠. 이게 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낮이니까. 예. 그런데 이게 온도의 함수거든. 여기 온도가 있죠. 예. 온도가 달라지면 이 값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온도가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유에너지가 이쪽이 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얼음 쪽에 이것이 쭉 내려가서 이거보다 더 낮아진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니?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이건 영하 10도가 되면 예, 자유에너지 이쪽이 더 낮아. 그러면 이것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죠. 예, 근데 여기 고개가 하나 있어요. 예, 그것은 약간의 자극이어서 넣는 거예요. 이거 고개를 못 넣으면 영하 10도가 돼도 그대로 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대개는 이제 어떤 주변의 영향을 받으면 바로 이리 가죠. 그래서 영하 20도가 되면 물이 바로 얼음으로 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물이 물로 있을 거냐 얼음으로 있을 거냐 또는 수증기로 있을 거냐 하는 것도 수증기의 자유에너지, 물의 자유에너지,
그다음에 얼음의 자유에너지를 우리가 각각 다 계산할 수가 있어. 이것은 아까 존재의 원리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 그걸 다 알면 온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어느 온도가 되면 뭐가 되겠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요. 아, 우리 봐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안 봐도 안다 이거죠. 그것이 설명이고 이해예요. 근데 이것이 아주 간단한데 우주의 모든 변화의 원리가 그렇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물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그러나 어떠한 형태도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은 그때의 자유에너지가 제일 낮은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주변에 온도가 변하든가 여건이 달라서 자유에너지가 더 낮은 데가 있으면 그리 가고 그것이 없으면 그 자리에 머무르고 그게 우주의 기본 변화의 원리예요. 제일 먼저 138억 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그때의 우주가 하나의 점에서 출발했다. 그 안에 지금 현재 우리 우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가 그 안에 있다가 이것이 공간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 공간은 그러면 공간은 이미 있는데 그 공간 안에 우주의 모든 것이 몰려 있었던 거냐가 아니고 공간 자체가 그 안에 전부가 돼요. 그러니까 그 후에 공간이 이렇게 퍼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공간이 따로 없죠. 하나의 점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전에는 그럼 뭐가 있었느냐.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시간도 그때 출발이야. 우리가 아는 시간이 과거로 올라가면 거기 가서 끝이에요. 시간이 없어. 이게 참, 그러니까 우주는 공간과 시간이 함께 탄생한 거죠. 그래서 탄생한 과거의 출발점인 138억 년 전에 그걸 빅뱅이라고 해요. 한꺼번에 쾅 하고 터져났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아무 질서가 없어요. 다 한꺼번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혼돈이고 또 완전한 대칭이다. 왜냐하면 아무데를 봐도 아무런 구분이 안 나와요. 이건 다 대칭인데 그것을 동양에서는 무극이 태극이다. 이렇게 태극도에 태극도설의 얘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대칭이 붕괴돼서 질서가 출현했다 하는 것이 현대과학의 입장인데 태극도설에서는 태극이 움직여서 음향이 출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대칭이 깨져서 질서가 나타났다. 대칭이 깨져서 어떻게 질서가 나타나느냐. 빅뱅 당시에 이 자유에너지를 이렇게 그냥 2차원으로 표시했어요. 이것이 자유에너지가 제일 낮은 쪽에 지금 우주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자유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여기 없는데 이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완전 대칭이죠. 이러다가 이제 온도가 변하니까 온도가 변하면은 이 자유에너지 곡선에 변화가 오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 아슬아슬하죠. 우주는 이거 아슬아슬한 건 먹겠네요. 결국 한 군데로 굴러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것이 이제 한꺼번에 붕괴, 그러니까 대칭이 깨진, 대칭이 붕괴해서, 대칭이 붕괴해서, 그 태극도설의 얘기는 이제 양동, 양이 움직인다 이렇게 하는데 붕괴해서 질서가 생겨요. 이거 왜 질서가 생기냐? 이제는 구분이 생겨요. 대칭이 깨지니까 구분이 생겨요. 그래서 힘, 입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 입자, 쿼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따로따로 있다가 온도가 더 내려가면 이 양성자와 중성자 상태로 있는 것이 자유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바뀌고 그 다음에 원자 핵을 구성하고, 원자 핵이 따로 있고 전자가 따로따로 돌면 이게 중성 원자가 안 돼요. 그렇게 온도가 높을 땐 그것이 자유에너지가 제일 낮은 상태인데, 온도가 더 내려가면 이것이 모여서 원자를 이룰 때가 자유에너지가 제일 낮아지는 상태가 돼요. 그럼 원자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는 원자들이 이렇게 또 흩어져 있다가 합쳐서 어떤 큰 분자를 이루는 것이 자유에너지가 더 낮아지는 경우, 온도가 더 내려가면. 그러면 분자를 형성하게 돼요. 또 작은 분자들이 모여서 큰 분자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자유에너지를 더 낮추는 온도가 되면 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이런 현상이 아까 말한 기본 원리. 하여간 그러한 형상들이 가능한데 그것이 그때그때의 온도에 따라서 가장 자유에너지가 낮은 걸 따라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한 가지 더 가서 중력이 작용하면, 중력이 작용하면 이것이 한 군데 모이죠. 수소 원자가 잔뜩 모여요. 모여서 별이라고 하는 걸 형성해요. 너무 빡빡하게 모이면 가운데가 굉장히 뜨거워져요. 그러면 거기서 핵융합 반응이 발생하고 핵융합 반응을 할 때는 그 남는 에너지를 빛으로 내보내죠. 이것이 별이라는 거예요. 예, 반짝반짝 별이 있죠. 그 별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그 안에서 무거운 원자 핵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초기 빅뱅이 확 일어났을 때에 생긴 거는 수소 원자들밖에 없어요. 히륨 원자가 약간 있고 수소 원자밖에 없어요. 지금도 우주의 대부분의 물질은 히륨하고 수소. 그 이상 무거운 원소는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몸에는 무거운 원소가 많죠. 산소, 질소, 뭐 탄소 많죠. 이것은 초기의 빅뱅 이후에 저절로 나오질 않아요. 어떨 때 나오느냐? 큰 별에 들어가서 굉장한 압력을 누르면은 이것들이 더 눌려가지고 우리가 그 주기율표에 보는 100가지 원소가 있죠. 그것들이 쭉 발생해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그걸 만들어지면서 자꾸 에너지가 이게 무거운 걸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져요. 작아지면 그 차이가 빛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죠. 게다가 철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는 오히려 에너지를 밀어줘야 더 큰 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질 않고 별이 이제 에너지를 소진하니까 깨지죠. 초신성이 돼서 그 안에 생겨난 물질들을 주변에다가 쏟아내요. 이렇게 해서 나온 물질이 현재 우리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이 거기서 나온 거죠. 현재는 그래서 우주 내에 별 그리고 이제 이것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은하인데 그 은하가 대략 한 천만 개 정도의 은하가 있고 각 은하마다 별이 한 천만 개 정도가 있고 그 안에 또 별마다 대개 평균 1.6개에 해당하는 행성, 지구라든가 화성 이런 것들이 딸려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 자체가 현재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그 온도에서 자유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제 그 별의 출현에서는 이런 그 무거운 원소들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뜨겁고 찬 부분이 생겨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태양이 뜨겁고 지구가 차갑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이제 설명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 지금 이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만 주셔도 돼요. 여기 지금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여기가 뜨겁죠. 이건 온도가 높고 여기는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에너지가 오죠. 빛이 와서 닿으면 이때에 여기서 온 이 에너지 전부가 아니고 그중에 요거만한 비율, 요 온도 차이, 이 온도의 비율을 요거 뺀 거예요. 요거만한 것 부동식, 요거 이하 정도의 자유에너지가 여기 와서 쌓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에너지가 항상 최소가 되면 꼼짝도 못 해요. 아무 변화가 못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자유에너지가 쌓일 수가 있어. 여기서 에너지가 오면은. 그 에너지가 우리가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태양열을 받아서 발전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유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이 자유에너지가 이 공식에 의해서 온도 차이 때문에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느냐. 이 국소질서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한 군데. 이거 뭐 물이 넓지만은 동그랗게 뭉치는 게 있죠. 이런 걸 국소질서라고 해요. 이거 단어 질서니까. 그래서 이 자유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본래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에너지를 막 해서 요동을 시키면 얼떨결에 더 높은, 질서가 더 높은데요. 에너지도 더 높고 자유에너지가 더 높은데 가서 얹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여기서 떨어질 확률은 크고 올라갈 확률은 적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다시 떨어지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많이 물질이 옆에서 공급이 되면 그러면은 가서 이렇게 잔뜩 쌓일 수가 있어요. 이게 잔뜩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깨지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 우리가 모래를 야,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자꾸 던지면 이게 자꾸 한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되면 무너지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어떤 것들이 쌓였다가 깨지고 쌓였다가 깨지고 해서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여러 현상들,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상에 이런 그 바위돌도 있고 여기 그 물도 흐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또는 화성이나 수성에는 이런 것들이 좀 적죠. 변화가. 그러나 뭐 바람 같은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가 이것이 전부 1차 질서예요. 1차 질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자유에너지가 쭉 아죠. 온도가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이 자유에너지 최소의 길을 따라가서 생기다가 우연히 자유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거기서 약간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런 그 폭포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 이런 것들은 우주 어디에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신기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물리학만 알면은 다들 이런 것이 생겨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런데 개구리 한 마리가 여기서 나올 수 있냐? 이거는 얘기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은 1차 질서인데 1차 질서에 비해서 그 질서, 아까 정연성을 보자면은 개구리 한 마리는 이런 폭포수 몇백만 개보다가 훨씬 더 정연한 것인데 우리 지구상에는 그게 있거든. 근데 딴 데는 아직은 없어요. 우리 태양계 안에서도 다른 행성에는 우리가 지구상에서 보는 이런 놀라운 정형성을 가진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겨났냐. 이것이 이제 제일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하고 어려운 점이죠. 그래서 그걸 2차 질서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러니까 2차 질서인데 2차 질서가 생기려면은 여기서 아주 한 가지 중요한 핵심 개념이 하나 있어요. 자체 총무적 국소 질서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좀 어렵죠? 예. 총매라는 말은 들어봤죠? 뭐 중고등학교에서 뭐 특히 화학 시간에 아마 들으셨을 텐데 뭐예요? 총매라고 하는 건? 어떤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자기는 그 변화의 일부가 아니지만 자기가 있음으로써 그 변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물질을 촉매라고 그래요. 촉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것이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오죠. 사람 몸속에서는 효소, 소화를 촉진 할 수 있는 이런 효소가 바로 그 촉매인데 자체 촉매적 국소질서는 뭐냐. 그 촉매가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뭔가를 만들어내게 하는데 도움을 줘요. 근데 만들어내는 그 자체가 자기하고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그런 종류를 만들어내는데 자기가 촉매 넣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자체 촉매적 국소질서. 근데 이런 자체 촉매적 국소질서라는 것이 생겨나면, 그러면은 이제 아주 놀라운 현상들이 발생하게 돼요. 요거 이제 그, 자체 촉매적 국소질서의 하나의 예가 되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염두에 두길 이렇게 되죠. 만약에 지금 100만 년 동안 그냥 이런 일이 변화사가 우연히 어떤 질서가 하나 딱 우연히 생겼어요. 근데 이것은 자유에너지가 상당히 질서가 높은 상태죠. 근데 질서가 높은 상태로 어떤 것이 하나 생겼는데 이것은 불안정해서 한 3, 4일 있으면 깨진다. 대개는 그래서 100만 년에 한 번 묘한 것이 생겼지만 아주 정연한 것이 생겼지만 한 3, 4일 지나면 깨져요. 이래 허무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자체 촉매적 국소 질서였다면 이것이 한 3, 4일 있는 동안에 무슨 짓을 하는 거니 그 주변에 어떤 물질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자기하고 비슷한 걸 두 개를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면 3, 4일 지나서 이거는 없어졌지만 자기하고 비슷한 것이 일주일 후에는 3, 4일 후에는 두 개가 있죠. 또 이것들도 또 자체 촉매적 국소 질서예요. 그러면은 3, 4일씩 있지만은 그동안 또 각각이 두 개씩 만드는 데 기여해. 그러면 그 숫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엔 네 개 되고 여덟 개 그다음에 또 한 3, 4일 지나면 16. 예, 기하급수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단시간 내에 예를 들어서 한 두 달 내에 10만 개가 될 수 있어요. 10만 개. 그리고 한없이 갈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런 걸 만들 이제 소재가 이제 소진이 되면 이제 그 정도가 되는데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것만큼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10만 개가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처음 하나 만들 때는 100만 년 노력을 해서 우연히 만들어졌는데 보통의 경우는 3, 4일 지나면 허무하게 없어져 버리는데 이게 자체 총무적 국소 질서의 성격을 가질 때는 10만 개가 금방 돼가지고 계속 유지한다 이거예요. 아,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 자체 총무적 국소 질서의 사례가 되느냐 하는 그 예를 지금 여기 하나 내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1차 질서 중 안에 여러 가지 형태의 물질들이 있어요. 물질 요소들이 지금 A, B, C, D, E 뭐 지금 한 네 가지 종류의 이런 물질들이 있을 때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주변에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뭐 에너지 공급하는 바탕 질서가 또 여기 밑에 있어요. 이것들 중에서 요 A하고 B, 요 노랑하고 빨간끼리는 서로 친화력이 있어요. 또 C하고 D, 파란끼리도 또 친화력이 있어요. 이것은 만나면 자꾸 이렇게 같이 함께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그냥 주변에서 거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뭐 이런 사례가 RNA의 연기 중에 있죠. 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우연히도 이렇게 100만 년에 하나 생긴 건데요. 우연히도 이것이 이렇게 짜임새를 가졌고 요 밑에도 그 똑같은 짜임새인데 이거하고 서로 친화력을 가진 것끼리 이렇게 마주보게 짜임새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러한 짜임새를 가지면 이것이 하나의 기름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여기에다가 영향을 줘서 이 간격을 늘렸다 줄였다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연히 이렇게 모이면 이것은 하나의 아주 정교한 국소질서, 국소질서인데 만약에 이러한 형태의 국소질서가 생겼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것은 있는데 밖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흘러 들어오니까 계속 흘러 들어오면은 자기하고 이렇게 이 좋아하는 것끼리 와서 만나게 돼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딱 만나죠. 이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짝을 쳐서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요것이 요걸 벌릴 수가 있죠. 벌려요. 이게 벌리면은 처음에 우리 이거 하나 있었는데 둘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흘러 들어올 수가 있으면은 금방 이거 하나 생기다. 이것이 이제 자체 총괄적 국소질서의 하나의 사례가 돼요. 이러한 것이 생기면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변화가 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살필 거는 이런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퀴즈라고 생각해도 좋겠어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건 질서가 이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거고 또 이거는 이거에 비해서 또 질서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우연히 여기에 튀어올라서 이것이 되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하면은 T1 이걸 100만 년이라고 생각하세요. 100만 년 동안 우연히 이렇게 그냥 하다가 보면 이거 하나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상당히 높은 거죠. 100만 년에 한 번 겨우 생겨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계속 요것에 하나가 여기 유지가 된다면 다시 100만 년이 더 지나면은 이런 것이 또 생겨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T2만한 시간이 있으면 또 이게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질문은 뭐냐 하면 처음에 여기에 하나 있을 때, 여기 하나 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만한 시간이 걸리겠냐. 이 T2가 얼마냐. 처음에 여기, 이런 건 처음에 없고, 여기 하나 있을 때, 여기까지 가려면 얼마만한 시간이 걸리겠냐. 이거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여기에 계속 하나가 있다면, 이런 가정 아래 100만 년이 더 걸리죠. 그렇게 되면 200만 년이면 여기 하나 생기죠. 그런데, 여기에 계속 있질 않아. 왜냐하면 여기에 100만 년에 한번 튀어 올랐지만 3, 4일이면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 한번 여기에 이것이 있으려면 100만 년 더 기다려야 돼요. 100만 년 또 한번 기다렸는데 3, 4일이면 또 없어져요. 그 매 3, 4년이 다 모여서 100만 년이 돼야 여기에 하나가 생길 확률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 생길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계산해 보니까 100조 년이 걸려요. 100조 년. 우리가 130억 년이라고 그랬죠.
그곳에 대략 한 만 배, 우주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시간에 만 번, 우주가 만 번 회전해야 요런 질서 하나가 생길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은 질서가 생기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 이것이 자체 총괄적 국소 질서라면 요거 하나 생기면 그 다음에 한 두 달쯤 지나면 10만 개가 여기 와서 우글우글 하고 있어요. 10만 개가. 10만 개 중에 어느 하나만 이리 가도 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가 있을 때에 여기 이렇게 가는 것이 100만 년이 걸리면 10만 개 중에 하나가 가려면 시간이 얼마 걸리겠어요? 10년이면 돼요. 10년. 10년이면은 이거 돼. 이게 자체 총괄적 국소 질서. 그러니까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높은 질서가 있는 것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 100조 년이 걸려야 일어날 일이 이것이 있으면 자체 총괄적 국소 질서가 있음으로써 매 10년마다 한 단계씩 높은 질서가 생겨요. 예, 여기서 이제 계산하는 공식이고 예, 그 공식 계산해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계산한 결과 하나가 이게 지금 이게 100조 년이고 이건 10년마다 한 번씩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변이 계열이라는 것이 쉽게 생겨요. 요 하나의 자체 총괄적 국소 질서가 생겼는데 이것이 한 10년 지나면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자체 총괄적 국소 질서가 생겨요. 그 다음에 또 10년 지나면 또 더 높은.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질서가 높은 이런 변이 계열이 생겨요. 또 이것들끼리 서로 비슷한 건 만나서 더 높은, 더 큰 규모의 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바탕 질서도 이제 이게 이것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거니? 최초의 자체 총괄적 국소 질서인데 이것이 10만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년 후에 이런 것들도 생겼죠. 이것이 또 10만 개가 있어요. 또 생겨서 여러 가지가 이것이 같이 쌓이게 되는데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여기까지 내려오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 주변에 그 바탕 질서가 이것을 서포트하는 질서가 변해요. 변해서 이것들은 이미 이러한 상황에서는 존속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은 다 없어지고 현재는 이것만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기 올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이러한 것이 생겨나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고 현재는 이것들이 함께 하는데 이것이 현존 질서예요. 이것을 2차 질서라고 불러요. 근데 이건 복합 질서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것 중에 어느 하나만 떼내면 그 자체는 존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서로 도움을 줘서 생기기 때문에 이 바탕 질서도 같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현상을 2차 질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은 엄청나게 높은 질서예요. 아까 이것만 해도 하나하나 굉장히 높은 질서인데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30억 년을 지나왔으면은 매 10년마다 이렇게 높은 변화가 30억 년 동안 일어나면 얼마나 높은 질서가 생기겠냐. 상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느냐.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종류, 이런 형태로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같은 존재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 전체가 하나로서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있죠. 이 생명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아직 생명이 뭐다 아직 보지도 않고 우주 내에 있을 수 있는 질서를 살펴보니까 2차 질서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2차 질서가 만약에 이런 것이 생겼으면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생명 현상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생명 현상이 바로 이런 2차 질서예요. 그래서 이 전체는 서로 흩어지면 안 돼요. 서로 하나하나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한 묶음으로 묶어서 이 바탕 질서까지 합쳐서 묶어서 이것을 온 생명이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 이거 전체를 파악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름을 안 붙여놨어요. 그래서 최초로 제가 이것을 파악을 하고 이름을 온 생명이라고 붙였어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생명이 뭐냐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생명은 바로 이 온 생명이다. 이것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는
현재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바탕 지수를 빼고 이 자체 총무적 국소 지수의 네트워크만 가지고 생명이라고 정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생명의 네트워크적 정의라고 그러는데 현재의 생명의 정의에 상당히 그 말하자면 이 최신 정의 중에 하나죠. 근데 나는 요 밑에까지 요거까지 한테 합쳐야 된다. 왜냐하면 요 밑에 바탕 지수 없으면 이거 다 금방 깨져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 생각하는 생명, 지금까지 대부분 사람이 생각을 했고 나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한 생명 개념은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의 이 자체 총무적 국소 질서를 생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생명,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뭐냐 하고 보면은 뭔지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찾아내보면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최초의 자체 총무적 국소 질서까지 가는데 이 최초의 자체 총무적 국소 질서는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의 성격을 거의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나는 나생명적 관점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대부분 사람들이 요거 하나하나가 생명이다 해서 나생명을 생명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보면 이 전체를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생명을 이해하는데 생명 이 전체를 통해서 이해가 되는데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 안에서 뭐 어째서 생명이냐고 보면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생명 개념을 바꿔야 될 대단히 중요한 그 위치에 놓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생명 관점의 문제점, 왜 나생명을 생명이라고 봐서 안 되느냐. 이것은 마치 이게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보지 않고 나무 잎 하나하나를 나무라고 보면은 좀 이상하죠. 이것이 같이 있어야 나무가 되는데, 요 하나하나 띠에, 그냥 이 같이 있는 거가 온 생명이라면 요거 하나하나가 나생명인데, 이걸 가지고 나무라고 본다. 좀 이상한. 그런,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걸 조금 더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그 하나하나는 독자적으로, 살아있지를 못해요. 떼내면.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어야 되는데, 나생명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것이 못 된다. 또 그 살아있음의 내용이 영으로 수렴한다. 그리고 뭐 또 토끼야. 토끼가 생명이냐, 토끼 세포가 생명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지. 온 생명을 가지고 보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생명은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 이미 나생명을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요 혼자서는 생명이 안 돼. 반드시 온 생명이 나머지 부분, 그래서 이걸 보생명이라고 불러요. 이것이 같이 해서 온 생명이 돼야 이것이 생명도 없어진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낯생명, 우리 사람을 비롯해서 우리가 다 그 안에 있는 낯생명인데 이것은 온 생명의 참여자예요. 이 참여자인데 온 생명이 합쳐서 질서가 되기 때문에 온 생명이 나머지 부분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만들지 않고는 생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존의 관건은 뭐냐면 이 나머지 여타의 참여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혼자만 존재할 수 있는 거면 혼자서 따로 나갈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살아있는 우리 모든 생명체는 우주 밖에 아무것도 없는 진공 속에 혼자 탁 떨어져서 살 수 있다. 불가능해요. 반드시 이 안에 있어야 되고 이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굉장히 그 정교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우리 내부에서 이 외부의 모든 것을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만들어져야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정교한 것을 의식하는 주체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의 가장 놀라운 특성은 주체가 된다. 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존재가 나온다 이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 안에 정교한 질서, 다시 말하면 아주 정교성이 높은 것이 있을 때에 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건 아주 그 놀라운 그 새로운 사실인데 이것은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놀랍게 생각 안 하지만 물리학자가 보면 이건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객체적인 양상과 주체적인 양상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은 하나하나의 이거 완전히 물리 시스템이지만 내가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이거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로 보면 내가 움직이는 거고 밖에서 보면 물리 법칙이 내 팔을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마찬가지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뭐냐? 우선 삶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복합질서 아내 자녀자의 그 주체적 양상을 우리가 삶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삶의 주체가 주체로서의 자신을 지칭한 것이 나다. 아까 처음에 나가 뭐냐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나가 바로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 안에서 주체를 느낄 때 그리고 주체를 지칭할 때 나다. 그래서 개체로서의 나를 우리가 봤는데 사실은 여기에 더 큰 나가 있죠. 주변은 또 나, 각자가 나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대등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너라고 그러면 그러면은 나라는 것이 작게 보면 요 작은 가운데 있는 요것이 나지만 우리가 합쳐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너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우리를 형성해요. 이건 더 큰 나가 돼. 이것을 또 주체로 형성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 내 몸 못지않게 우리 가정이 중요하다 할 때에 바로 이런 거죠. 또 우리 공동체가 중요하다 할 때 이런 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온 생명까지 가기 때문에 온 생명의 몸까지를 나도 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걸 온 우리 그냥 온 생명을 나라고 보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나의 동시문적인 구조는 제일 작은 나가 있고 공동체로서의 나 그리고 온 생명 자체가 나다 해요. 내 몸이 온 생명. 그러니까 온 생명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모든 것은 다 온 생명과 연결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딱 뒤에서 이거는 나가 아니고 이것만 나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너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이렇게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이 온 생명이라는 것도 의식의 주체가 되느냐. 이제 온 생명은 지금 우리 경우에는 우리 지구 생태계, 그 다음에 태양에서 에너지가 와야 되니까 태양. 이 전체가 우리 온 생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 안에서 온 생명은 태양과 우리 지구. 이것만 있으면 온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합친 거죠. 그 외의 것은 없어도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없으면 안 되는. 그것이 이제 온 생명인데 우리 온 생명이 생겨난 지가 3,40억 년이 됐어요. 3,40억 년 동안 성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온 생명이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나라는 걸 느끼느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은 아주 간단해요. 의식을 가지고 있냐 주체를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하는 것은 그 기준은 딱 한 가지. 내가 주체로 느끼면 주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상 없어요. 아무리 당신은 주체 아니다. 하지만 본인이 주체를 느낀다면 또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온 생명이 주체냐 아니냐는 것은 온 생명이 나를 느끼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면 돼요. 온 생명이 나를 느끼고 있냐. 어때요? 여러분들이 다 온 생명 안에 있죠. 나도 온 생명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내 몸이 온 생명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온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온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온 생명 안에서 그런 의식이 생겨났으면 온 생명이 주체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온 생명은 지금 주체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온 생명이 이제 주체를 깨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내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집합적 지성 안에서 온 생명을 자신이라고 의식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소수예요. 아직 많질 않아. 소수에 불과하고 온 생명 신체를 현실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대다수 사람의 의견은 여기에 못 미치고 있죠. 그러니까 온 생명이 나다고 느끼는 존재는 불과 몇 안 되고 온 생명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 온 생명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생명이 자기 주체로서 행동을 못하고 있는 거야. 온 생명이라고 느끼지 않는 존재가 온 생명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완전한 주체로서의 삶을 못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마음대로 움직여야 주체로서의 삶을 느끼는데 아주 그 희미하게 그 중에서 나다고 느끼는 것이 일부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죠. 이런 것을 저는 이제 깨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어났는데 깨긴 깼는데 아직 몸이 안 움직이죠.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생명이 생겨난 지가 이 30, 40억 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온 생명 안에 나라고 하는 주체를 느끼는 존재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인간의 집합적 지성에 힘입어서 40억 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를 의식하며 의식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해 나갈 새로운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지만 이제 가능성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우주사적인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온 생명이 완전한 주체로서 이게 나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온 생명이 움직여 나가기 시작할 단계가 곧 오고 있다 이거죠. 지금은 아직은 소수지만 이렇게 되는 사건은 이것은 우주사적인 사건이에요. 예, 우주의 나이가 130몇 년인데 우리 그중에 한 3, 40억 년을 들여가지고 우주 온 생명이 의식을 가진 존재가 비로소 처음 태어나게 됐다.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물질 세계를 먼저 이렇게 이해해요. 물질 세계를 이해하면서 어느 단계에 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면서 주체로서 주체를 이해. 주체는 물질 세계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건데 내면으로 보면 주체예요. 그 주체를 통해서 다시 물질 세계를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된 거야. 모든 알미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메비우스 띠하고 같은 모양이 돼요. 메비우스 띠가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어느 중간에 이것이 바뀌어서 바깥이 안하고 연결되는 것을 메비우스의 띠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알미의 구조가 메비우스의 띠와 같다. 그래서 그 메비우스의 띠만 연결하면 우리가 우주 내에서 그리고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을 모든 알미 그 안에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연결을 완성시키면 우주 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거의 다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얘기를 오늘 제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럼 제 얘기는 이걸로 일단 마치고요.